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뭐 허가를 받는 게 이제 원칙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이나 대수성 행위와 관련해서 자, 규모가 이제 적은 경우, 뭐 소규모 건축이나 또 소규모 대수성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립, 즉 시장군수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는 건축하고 대수성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규모 건축하고 건축하고 대수성인데 소규모 해당되는지 이거 기준 이 부분이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뭐 건축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가 있게 되면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법에서 기간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이내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5일 이내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른 뭐 처리 기간과 관련해서 연장에 해당되게 되면 연장 관련해서도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종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하고 각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협의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 20일 이내 뭐 다른 법에 의해서 협의, 확인이 필요할 때는 통지와 관련해서 20일 그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건축이나 대수성과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이제 공사 등과 관련해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착수 2년, 근데 신고 대상은 1년입니다. 이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고, 만약에 1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대수성과 관련해서 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중에서 정축, 개축, 재축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중에서 정축, 개축, 재축과 관련해서는 정축 또는 개축되는 마당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면 신고,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 즉 넘어서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당면적 합계 85, 이게 균일이고, 그 다음 정축이나 개축과 관련해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10분의 1 기대인데 뭐 3층 이상일 때는 3층 이상 건축물의 정축, 개축, 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게 그대로 다 적용된 게 아니고 3층 이상 건축물일 때는 해당되는 정축, 개축, 재축하려는 그와 같은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10분의 1, 10분의 1이 85제곱미터 이내에 있을 때, 이때가 각각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물의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자, 국토부의 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에서 건축된 건축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규모, 연면적하고 층수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00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고, 층수가 3층 안 돼야 됩니다. 그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건축물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이때는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해당되는 지역이 국토개발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방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붕괴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자, 여기 해당할 때는 규모가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대유선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의 이제 규모,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유선과 관련해서는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도 대유선인데, 네 번째 대유선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해체하지 않는 대유선의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구조부니까, 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그리고 주 계단. 자, 여기 여섯 개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해체하지 않는 대유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섯 개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수선만 하는 경우, 이때가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구조부라 하더라도 해체하거나 정설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고, 여기 여섯 개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수선과 관련해서만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내력벽과 관련해서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할 때고, 그 다음에 기둥, 보, 그 다음 지붕털과 관련해서 수선이 각각 3개 이상 수선할 때, 이때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와 관련해서 정축입니다. 그 높이 정축은 3m 이하 높이 정축이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자, 이때도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규모입니다. 층수는 2층, 그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 250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하고 그 다음 창고. 자, 그래서 뭐 농업용으로 쓰는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입니다. 그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이제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는 400제곱미터 이하일 때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험의 출제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상별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가설 건축물은 외형은 건축물의 이제 외형입니다. 근데 이제 가설 건축물은 임시 사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축조나 설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에 따라 표현하고, 가설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허가를 받는 경우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설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 지역이 국토개법상 도시 군계획시설이나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는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 대상 두 가지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가설 건축물, 뭐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 그 대상 지역이 도시 군계시설, 뭐 도로, 공원, 광장, 뭐 이와 같은 도시 군계시설 아니거나 아니면 예정지에 설치를 한다. 그럼 이때는 설치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뭐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를 할 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기가 용이한지 뭐 이런 부분 판단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설치와 관련했던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일단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 앞에 어디에다가 설치하냐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허가와 관련된 기준. 첫 번째, 개발 행위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청수가 4층 이상이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청수가 3층 이하가 돼야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나 존치기간 해석나인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된다. 철골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철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골이나 철골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자, 원칙은 존치기간은 3년 이내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라서 수도, 전기, 가스 등 새로운 공급설비가 필요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목적이 아니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허가 기준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여기 설치하는 지역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설치하면 존치기간은 원칙은 3년.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 존치기간은 각각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기간과 관련해서 또는 신고와 관련해서 각각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가 되면 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연장과 관련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가 있게 되면 허가 대상일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다시 허가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 관련해서 허가 신청하고 신고 날짜 두 가지 이제 각각 다르니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은 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과 관련해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절차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된 경우,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그 다음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고 가설 건축을 설치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공사 완료가 되게 되면 공사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각근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리고 후각근자는 설계 도서 등에 따라 공사 완료가 되면 사용과 관련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리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허가 받고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대상, 뭐 건축물 등을 사용하기 전에 후각근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용 승인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그리고 허가 대상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공사 완료가 되면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 뭐 사용 승인 효과 나이인데, 원칙은 이제 사용 승인 받고 해당된 부분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 시장 구축청장의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에 따라 이제 사용 승인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 제작해서 대상 건물을 신규로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허가받은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가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허가받은 공사 전부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일부가 공사 완료가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일부 사용과 관련해서 허가권자한테 신청하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도 일부 완료된 부분이 건축법의 기준이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법적으로 원칙은 2년입니다. 근데 공사가 장기간 진행이 될 경우, 이때는 임시 사용 승인 기간과 관련해서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일반적으로 기간 원칙은 2년이고, 공사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그 기간 2년 넘어서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일단 절차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건축 관련, 그 밖에 이제 절차하고 제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관련해서 관련 법령, 건축법 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와 같은 어제되는 사항을 한 번에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그와 같은 이제 제도가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뿐만 아니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에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게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는 여러분들 용어 정도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원. 공사 현장이 장기간 이제 방치가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건축주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 착공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할 때는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예치하는 대상 건물 규모하고 그 다음에 예치금 정하는 기준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일 때는 예치와 관련해서 예치 대상에서 제외, 즉 예외가 된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이제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안전 영향 평가 기간에 의뢰해서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하는 대상 이 부분 첫 번째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면 첫 시간에 했지만 층수기준을 하게 되면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기준을 하게 되면 자 200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기간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균에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16층 이상이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연면적 균하고 층수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만 안전영향평가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연면적 자 20만 제곱미터이고 15층의 건축물이다. 그럼 이 경우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경우는 아니라는 것.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다 갖췄을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대상 이 부분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안전영향평가 절차하고 평가 방법, 평가 공개 그런 부분은 교재에 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자, 설계. 건축 설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하고. 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설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 주택법에 따른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각각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소규모에 해당되는 뭐 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관련해서는
건축 설계 이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 부분도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규모와 관련해서는 건축 각각 대상이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각각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다음 이제 착공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착공 신고 또는 공사 계획 신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후각건자한테 공사 계획과 관련해서 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사 계획 신고를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착공 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착공 신고를 한, 즉 공사 계획 신고를 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이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 사용 승인 대상, 자,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착공 신고 대상에는 신고 대상인 가설 건축물은 별도의 착공 신고 없이 공사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설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면 설치 신고한 이후 공사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착공 신고 대상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착공 신고와 관련해서 공사 계획 신고가 있게 되면 3일 이내 공사계획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 여부에 대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제 그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기준에서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가 수리가 된 걸로 각각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시공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 시공과 관련해서는 설계 도수 비치, 건축 허가 표지판 설계 변경 요청, 그리고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해서 나와 있는데, 그에는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건물의 규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때는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이제 구조, 건물의 규모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사 감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사 관리 또는 안전 관리, 작업 등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공사 감리고, 원칙은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할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자, 후각근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한다. 그러니 이제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할 때 감리자의 이제 자격과 관련해서는 건축사하고 그다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자, 그래서 감리자 자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하고 그 다음 리모델링 확정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리모델링,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기대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사,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가 별도로 감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가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허가권자가 가까이 이제 감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허가권자 이제 감리자 지정하는 경우 그 부분 좀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리 업무하고 감리 업무의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감리와 관련해서 뭐 공사 감리 등과 관련해서는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해서 자 위법한 사항을 만약에 발견한 경우 그래서 위법한 사항과 관련해서 발견 등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해당되는 공사 시공자와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에 대해서 각각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시정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근데 이제 시공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기획하지 않았을 때, 뭐 이때는 건축주에게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리고 다시 재시공이라든지 또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각각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반 사항 발견 시 이제 조치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시공자 따르지 않으면 이때는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밖에 이제 마지막 건축 관련 제도 건축 종합 민원시에 자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 군구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 종합적으로 이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되는 이제 업무가 나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뭐 법에 나 있는 내용 각각 이제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물의 뭐 유지하고 관리가 나 있는데 지금은 건축물의 유지하고 관리 부분은 개별법이 따로 제정이 돼서 건축법 내용이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진도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